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면서 인사로 마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 얘기한다. 특별히 여기는 특별 헌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국가적인 재난과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특별 헌금을 거둬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헌금은 준비된 헌금이 되어야 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가지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그래서 준비된 헌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고 그 모든 청지기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헌금 생활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몸을 드리고 또 귀한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말하기를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께로 우리가 이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헌금 자체는 그 구약에 보면 재물인데 그 재물 자체는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자체가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그 선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귀한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10절에서는 그 12절까지는 디모데하고 아볼로에 대한 그 주의 종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디모데는 지금 어린 나이입니다. 디모데가 이르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을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존경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같이 동역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그렇게 말했고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의 종들에 대한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가정이나 깨어 있는 사회, 깨어 있는 민족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잠자다가 세상에 잠을 자다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특별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서 항상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잠들지 않냐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해서 해야 된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똑같이 그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깨어있는 그런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는 잠드는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서 깨어있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렇게 못 잔다고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잠을 못 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성령 보라는 거죠. 왜 잠 못 잔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래서 너무 그 잠자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면 어떡하는 거예요? 또 자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 지나간 거 가지고 나는 어젯밤에 잠을 한 잔도 못 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언제 그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느냐, 잠을 못 자다가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이라는 말은 잠을 못 자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읽다가 이제 그런 신령한 체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잠자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밖에는 우리가 영원히 잠들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언제든지 믿음을 앞장세우고 믿음을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말은 남자답게라는 말은 군대를 말하는 거죠. 군대. 군인들은 물론 여자 군인들도 있지만 이 남자들이 그 젊음과 그다음에 그 담대함과 용맹을 가지고 그렇게 군대같이 그렇게 강하게 용맹을 떨치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많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죠. 이 사랑. 아가페적인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일들을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독교의 본질이면서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17절, 18절까지 쭉 그 문안 인사하면서 모범적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데바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바울이 친히 세례준 자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 헌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 아니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참 귀한, 그 표현이 아주 참 귀하죠. 이렇게 정말 충성되고 헌신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의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존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다 문안 인사를 이렇게 좀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권면과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하면서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잘 다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질서 있고 또 규모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지도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굳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진실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기도해
주님 뜻이